여기는 신림 일동에 있는 신림역에서 10분은 안 걸릴 거예요. 지상층 넓은 원룸입니다. 지상층 연식은 좀 있지만 방은 넓어요. 자, 가격이 500에 43만 원입니다. 500에 43. 길이를 재보면 여기서 이렇게가 2m90이고요. 2m90에 여기서 이렇게가 3m90입니다. 관리비는 8만원에 도시가스까지 포함이에요. 보통 도시가스 포함이면 뭐 9만원, 10만원에 도시가스 포함인데 여기는 8만원에 도시가스 포함이라 저는 괜찮다고 봐요. 저는 6만원에 전기가스 별도인 곳은 보다 2만원 비싸지만 도시가스가 무제한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봅니다. 방도 많이 넓은 편입니다. 방도 많이 3m에 4m인 거니까 화장실도 창문도 있고 크기는 일반 원룸의 화장실이고요. 옵션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연식이 신축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부 보다시피 깔끔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깔끔한 편입니다. 청소도 다 끝났고 보통 500에 43 정도면 여기 이 공간이 하에서 잘 카메라 표시가 안 되구나. 여기 신발장 있는 요 공간.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쭉 해서 잘립니다. 여기 이 정도. 요 정도가 한 500에 40, 45 이러는데 여기 요만큼의 한 평 정도 더 공간이 있기 때문에 크기 아주 괜찮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는 골목이 조금 있어요. 골목길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큰 길가는 아닙니다. 대신에 조용하죠. 주택가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장 더 찍을까? 여기까지. 재생 목록 누르시면 가격대별로 방 다 정렬 해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시세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저랑 대표님이랑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책걸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